평소 흑염소 진액을 꾸준히 마셔왔다는 최은경 씨. 흑염소 진액을 즐기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 흑염소 진액을 주전자에 따르고 그녀만의 비법이라는 배추를 넣어 만드는 일명 흑염소 건강차. 흑염소와 대추의 만남. 영양적으로 좋은 궁합일까? 흑염소를 진액으로 섭취하면 각 부위의 항산화 효능과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때 비타민C, 사포닌이 풍부한 대추와 흑염소를 함께 섭취하면 만성 피로를 완화시키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엔 아침 식사 후 따뜻한 흑염소 건강차 한 잔으로 체온을 올린다는 최은경 씨.